이분은 용어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서 댓글에다가도 수정을 좀 해드렸는데요. 놀러 가게 되면은 몇 분이나 붙어 다니냐고 질문을 하셨어요. 그 붙어 다닌다는 말이 경박스러운 표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.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와 계신 거야. 와 계신 건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붙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. 신이 여러분을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. 여러분이 느끼는 거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이 놀러를 가든 업무적으로 가든 뭐 식사를 하다 가든 가족과 야외를 가든 아니면은 따로 어디 출장 점을 보러 가든 여러분이 내 스스로 느끼고 나한테 와 있는 신은 모든 분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이렇게 신당이라는 걸 모셔놓고 신령님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. 여러분이 신당에 있을 때 손님을 보면 점이 잘 나오죠.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커피숍에 출장 가서 미국에 출장 가서 일본에 출장 가서 중국에 출장 가서 점을 본다고 점이 안 나오지 않아요. 점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. 신은 여러분을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. 늘상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거지 신당이라는 것은 다만 손님들을 상대할 때 내가 신당이라는 거를 손님들에게 내 몸 안에 있는 신을 대신해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거지 신이 여러분이 신당에 있을 때 계신 분 따로 놀러 갔을 때 따로 미국 갔을 때 따로 밥 먹으러 갔을 때 따로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을 때 따로 여러분이 화장실 갔을 때 따로 있는 게 아니야. 여러분하고 늘상 함께 계시는 거지 신이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.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붙어 다닌다고 말을 하냐고요. 혹시 여러분이 점을 보러 가도 어떤 선생님이 야 너는 할머니가 따라다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. 할머니랑 같이 오셨다. 할머니가 네 몸 안에 있다.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.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아요. 여러분을 쫓아다니지 않아요. 여러분에게 붙어다니지 않아요. 그냥 할머니가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이 몸에 할머니가 그냥 함께 계시는 거예요. 이런 표현은 앞으로 삼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.